네, 준비한 첫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비가 와서 비가 내리면이라는 노래를 첫 곡으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네, 들려드릴게요. 기다린다. 저희가 작년에 라비 선배님이 피처링 해주신 비가 내리면이라는 곡이었고요. 네. 오늘 또 마침 비가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날씨가 너무 더운데 괜찮으세요? 아, 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크림 바르셨어요? 네, 근데 정식으로 아직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식으로 인사드릴까요? 아, 맞다. 해봐! 멜로디데이! 안녕하세요, 멜로디데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멜로디데이. 아, 혹시 복면가와 고추 아가씨 아세요? 네. 아, 언니가 언니 입으로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아까 어떤 팬분이 아, 성우 안지환 씨가 딸 아빠시고 장동건 씨가 삼촌이신 복면가왕 나오신 예은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아 아직 저희를 잘 모르시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제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셀프 자기 네, PR 시대니까요. 자기 PR 시대니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면가왕 코치 아가씨 멜로디데이 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로디데이의 막내 차입니다. 반갑습니다.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청신한 막내 차입니다. 청신하다. 아 정말. 네 안녕하세요, 멜로디데이 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저요? 네. 네. 래퍼잖아요. 네. 랩을 조금 보여주시면 갑자기? 네 갑자기. 아 그러면 저희 이번 타이틀곡 깔로에 있는 제가 랩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귀여운 버전으로. 귀엽게? 네 귀엽게. 너만이 색깔은 내 세상은 물린지라 이런 내 맘 내 비추니 아주 조금 부끄러워. 나 망했어. 미안. 아, 네, 안녕하세요. 멜로디데이의 웃긴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웃긴데요? 저요? 네. 아, 그냥 존재가 웃겨요. 성대모사 같은 거. 아, 개인기 잘하잖아요. 맞아요, 개인기. 지금 여기서 개인기를 하라고요, 아, 갑자기? 네. 여기서 하지, 어디서요? 아, 이랬구나. 네. 이런 기분이었어요? 네, 이런 기분이었어요. 아, 저 그러면 갑자기 개인기. 저 그럼 오광록 선배님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덥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멜로디데이가 처음으로 데뷔하고 처음으로 윙카 팝업 스테이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음악 방송이나 행사장에서만 여러분들 봤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 여기 원래는 대학로를 학교가 다 저쪽이에요. 대학로예요. 그래서 학교 올 때 왔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약간 엄청 새로워요. 소풍 아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저 마주칠까 봐. 아는 척하지 마라. 또 저희가 윙카 공연이 또 처음이잖아요. 네. 이렇게 또 가깝게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무대를 또 즐기는 경험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고 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를 사실 저희 타이틀곡보다 OST를 더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유이얼 스케치북에서 네. OST 메들리도 들려드렸었는데 짧게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처음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내 딸 서영의 OST 그때처럼이라는 곡을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 나를 보고 있나요? 내 맘이 보이나요? 참고 또 참아봐도 미칠 듯 아파서 아니 힘을 지금 나 이제 가야 되겠어. 힘을 다 뺐어. 네 근데 항상 저희가 내 딸 서영이 마지막 때 엔딩 때 항상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곡으로는 또 어떤 곡 부르셨어요? 네 다음 곡은요 심은경 선배님이랑 주원 선배님이 나오신 Listen to my heart라는 곡을 또 저희가 불렀었는데 짧게 들려드릴게요. 일어나 이제 시작이야
다음 곡으로는 죽은의 태양. 아, 이... 네, 죽은의 네, 태양. 죽은의 태양. 네, 죽은의 태양의 All About이라는 곡이 저희가 처음으로 1위를 했던 곡이에요. 음악 네. 음악 차트에서. 네, 맞아요. 네, 좀 들려드릴까요? 시작. I'm all about, all about 거짓말처럼 행복의 울림 My heart 내 마음속에 pain 내 눈물 속에 rain 감사 안아준 My only one 그대인 거죠. 와,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네,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솔로로 참여를 했던 응답하라 1988 많이 보셨죠? 네, 이젠 잊기로 해요라는 곡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 없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걸 잊어요. 그대 생일 그대에게 선물했던 모든 의미를 잊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저희가 한 스무 편 정도의 OST를 네. 불렀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다 아, 이 노래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지금 멜론에 들어가셔서 멜로디데이를 검색하시면 멜로디데이의 OST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팬메기도 네. 많이 눌러주세요. 네. 팬도 많이 맺어주세요. 알았죠?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저희가 앞으로 세 곡을 더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이벤트로 공연에서 이렇게 가장 크게 응원해주신 분들을 뽑아서 저희 이번 미니 앨범 깔로 사인 CD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곡으로는 저희가 여름에 활동을 했던 럼미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아,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럼미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즐겁네요. 너무 즐거워요. 정말 영혼이 없어 보였어요. 아, 너무 즐거워요. 제가 아,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또 영혼 언니가. 네. 저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해요. 아, 진짜 아시잖아요. 아, 맞아. 아직 마음이 안 네. 아, 이렇게 더우신데 나와주셔서 저희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너무 덥죠? 네, 더우신 거 저희도 더워요. 네, 저희가 럼미라는 곡을 오랜만에 보여드렸었는데 어때요?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으로는 Paint Your Love라는 저희 미니 앨범 첫 번째 트랙 수록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어떤 곡인지 차이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또 Paint Your Love는요 제가 작사를 한 곡이에요 여러분. 와, 지금 멜론에 들어가셔서 멜론에 네. 대해 주시면 1번 트랙에 Paint Your Lov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한 번씩 들어보시고 저희가 또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셔야지 차이가 저장료가 차이 아. 비싸했기 때문에 저장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깎아 사 먹을게요. Paint Your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작사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멜론에 들어가셔서 Paint Your Love를 들어주세요. 여기 시 줘야 돼요. 아, 꼭 드려야 돼. 너무 응원 열심히 해줘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Paint Your Love 들려드렸었는데요. 이게 1번 트랙이에요. 저희 미니 앨범 타이틀 제목이 컬러라는 곡인데 뭔가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노래랄까? 네, 네 너무 프롤로그 같은 프롤로그 같은 그런 곡이니까 저희 이번 앨범 수록곡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원 사이트 스트리밍 다운로드 잊지 않으시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미 공연을 하고 왔잖아요. 네. 어디 갔죠 저희가? 명동 다녀왔죠. 명동 다녀왔어요. 명동에서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응원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네. 되게 이제 카메라가 많네요. 어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저희 이쁘게 찍어주세요. 이쁘게 찍어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그리고 6시에 홍대에서 또 공연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주셔서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신 분을 한번 뽑아볼까요? 어. 일단 이 친구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드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한 장만, 한 장밖에 못 드리나요? 한 장밖에 없어요? 몇 장 있어요? 어, 네 장 있어요? 두 장으로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또 홍대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럼 네 장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장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저기 대표로 대표 친구 나와주세요. 네 올라와주세요. 아니 진짜 장난 아니라 제 동생이랑 너무 닮았어요. 아 진짜 아니 혜든이 아니니? 귀여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와 와. 아니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구신지 가운데로 와주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뮤지컬 배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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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너무 멋있다. 이름을 써드릴까요? 같이 여인. 예. 예인 사인이 없어요. 예인 사인. 제 사인이 또 없어요? 네, 아. 사인을 빨리 해요. 뒤에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응원 너무 열심히 해주세요. 아니 어쩐지 아니 목청이 좋으셔가지고 아 무슨 일을 하실까 했더니 뮤지컬 역시 뮤지컬 역시 꼭 멋진 뮤지컬 배우가 되길 바랄게.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두 장이 더 남았어요. 그럼 까일로 때 우리 응원을 잘 해주시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아직, 네 끝나지 마지막 않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럼 마지막에 저희가 노래를 들려드리고 짜이 고마워. 짜이 고마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그럼 6시 홍대로 오면 돼요. 또 와요. 6시에 또 와요. 갈게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무대를 이제 해야 될 차례예요. 아 벌써 끝나다니. 아 이럴 수가. 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이번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깔로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두 장 남았다고. 남았다고. 잊지 말라고. 오시고 계세요. 사라졌어요. 네, 이미 올라오고 계세요. 아 이미 나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목청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멜로디들이 아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장 나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한 장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드릴까요? 어디 네 아까 계속 따라 부르시더라고. 저기 단발머리 여자분. 네. 와. 커플이세요? 네. 커플. 주말에 커플이세요? 커플이시면 내려가세요.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커플이에요? 그렇지만 응원을 잘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중국어 니하오 따자하오 워시 멜로디 데이치 아 지금 중국어 배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워 아이하오 시카요. 아 축하드립니다. 시시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시시에 중국분이시구나. 저희 꼭 열심히 해서 또 중국도 가고 네. 어 날씨가 정말 좋은데
여러분 너무 덥죠? 그래도 참고 6시에 홍대로 와주시겠죠? 6시는 시원할 거예요. 6시는 좀 가라앉을 거예요. 제안. 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멜로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